범인은 역시 핍박받았던 윤석열.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을 핍박했던 문재인이란 배를 전복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을 물에 띄워주었는데 그 윤석열이 다시 또 그 간신 장제원이 표현을 그대로 준다면 유능한 군주가 되어서 주변에 장제원 같은 이철규 같은 그리고 박수현 같은 이런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사실상에서는 눈과 귀와 코가 다 멀어버린 상태에서도 이 간신배들이 어떤 식으로 윤석열을 속여넘기고 있느냐면 저 안철수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가 간신배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홍문이란 소리가 아니겠느냐고.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몇몇 핵심 관계자들 보기에 대통령께서는 유능하신 군사시니까 때문에 우리도 간신일 수가 없다는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자천 타천으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신평 교수의 SNS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그 문장이 말미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민심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한다. 하늘같이. 그러니까 민심이 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은 지금 세상에서 윤핵관을 간신의 대명사인 양 보고 있는 민심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으면 한다. 민심은 곧 천심인 법인데 어느 누구든 여기에 대항하려는 모습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게 그 신평 교수의 SNS에 들어있는 원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제원 본인은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왜 간신이냐? 내가 간신이라면 윤 대통령은 그럼 홍군이란 소리냐?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은 유능한 군주시고 그런 유능한 군주 곁에 간신이 있을 수 없다. 이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심평 교수의 말씀을 그대로 빈다면 민심이 이미 장제원, 이철규, 박수영 같은 이런 자들을 이런 윤핵관들을 간신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민심이 바로 천심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대통령의 멘토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지 말라고 말입니다. 민심이고 천심이니 이미 천심이 윤핵관들을 간신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 그건 간신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그 간신 장제원이 말을 빈다면 그런 간신들한테 둘러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유능한 군주가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홍탁한 홍군이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즉 간신 장제원과 그 어리석은 홍군 윤석열과 그리고 그들의 멘토 심평 교수 이분들 스스로가 모두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한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이런 자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들 자신이 발발이처럼 꼭두각시처럼 그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그리고 제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 김기현이라는 이런 바지 사상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그 집단적인 광기와 형포, 바로 그 광기와 형포 앞에 이미 이준석이 날아갔고 유승민도 날아갔고 또 이어서 나경원도 날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꼭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퍼런 백주 대낮에 그야말로 시퍼런 칼을 든 날강도들이 달려들어서 나경원이라는 한 여성 정치인의 배를 찔러서 눈알이 돌아가고 혀가 빠져나올 때까지 끝까지 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숨이 조금은 더 붙어있는 것 같으니 다시 또 50여 명의 그 초선의 발발이 부대들까지 무조건 달려들어 몽둥이로 찜질까지 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출마하고 나발이고 그냥 그대로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나경원의 배를 찔렀던 그리고 그 나경원의 뒤통수를 후려쳤던 칼과 몽둥이들이 묻은 피가 아직 굳지 않았는데 바로 그 배후에서 그 칼과 몽둥이를 사주했던 김기현이 이번에는 온 얼굴에 웃음을 쳐바르고 두 손에는 연포탄까지 끌어들고 나경원을 방문하러 간 겁니다. 가서는 뭐라고 치켜올리느냐면 당신이야말로 지난 20여 년 동안을 자기들이랑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런 진정한 영웅, 진정한 동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죽지 않고 숨이 붙어있다면 이제라도 나와서 자기들이랑 손잡고 자기가 다시 또 안철수를 잡는데
너도 한입 못해달라는 이것 아닙니까? 와, 사림마귀가 사람을 죽일 때 얼굴에는 웃음을 띄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뭐가 다르죠? 이게 바로 김견이고, 그 김견을 밀고 있는 윤핵관들이고, 그 윤핵관들이 뒤에서 이미 홍군이 다 되어버린 이름하여 칸신들로부터 유능한 군주로 칭송받고 있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 보수파의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이 보수파의 대표 정당인 국힘의 80만 당원들이 과연 모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을까요?